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다육가에 있는 호야예요. 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위에 끝흙이 이게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맞고요.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맞습니다. 잎 자체가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통통하잖아요. 통통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입장 자체가 지금 제가 새싹이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지금 저희 집 키우는 온도가 12도에서 17도 영상 온도인데 방이 자체가 남서향이에요. 지금은 이제 햇빛이 이제 조금씩 강해지기 때문에 호야 같은 경우에는 반양지보다는 엄지 쪽에 가까운 쪽에서 키우는 게 맞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시죠. 보이시죠?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입장 자체가 이렇게 탔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저희 집 이제 발코니 서북향 쪽으로 해서 발코니에다가 키웠더니 이렇게 잎이 이제 저는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방이 자체가 서북향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호야 같은 경우에는 아 아니라고 나 너무 지금 뜨거우니까 나 지금 타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잎 자체가 타서 들어가더라고요. 올해는 제가 우리 지금 요 보이시는 요 녹번수 해피터리 쪽에다가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좀더 이제 잘클수 있게끔 도와줄 거고요. 지금 보시면 해피트리 밑에도 보시면 작은 호야가 있습니다. 호야 같은 경우에도 해피트리 밑에다가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혼자의 독립된 그 개체수에다가 화분을 심어주면 훨씬 더잘클것 같아가지고요. 지금 이제 요 화분에서 이제 조금 더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화분을 옮겨 줄 거예요.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분갈이하기가 좋은 시기이니까 조금 있으면 또 봄이잖아요. 우리 또 이제 호야도 또 분갈이도 해주고 새 집으로 이사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. 뭐 호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정 온도가 그지 한 13도에서 25도라고 그래요. 근데 우리 집에서 지금 현재 요거 12도에서 17도 이 온도에서도 지금 충분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처럼 혹시 조마조마하면서 혹시 이 친구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.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괜찮습니다. 한번 다육이를 망설였던 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